주시지는 않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피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전에는 그냥 상장밖에 없었고요. 영화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트로피가 처음, 그러니까 그전에는 환영종료만 아마 줬던 것 같은데 트로피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보기도 좋고. 그리고 예, 세 번째 수상이라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. 특히 이 영화는 제 다른 전에 만든 영화들보다 좀 더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좀 많거든요. 특히 그 탕웨이 씨의 한국어 대사가 좀 특별합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그 정도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만큼 저에게는 미국 영화제에서의 수상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국 개봉에서의 결과가 제일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 한국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. 이 박해일씨가 연기하는 형사는 아주 그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 불면증이 있어서 특히 더 그래요.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잠복근무하고 밤새 누구 지키고 막 그런 것을 해서 부하들이 좀 싫어하는. 그렇지만 그렇게 책임감은 강하지만 아주 친절하고 사람들 심지어 용의자에게도 친절하고 공무원으로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. 시민에게 그런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. 넥타이 매고 다니는 형사고요.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산에서 떨어져 죽은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실족일까?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사고사일까? 아니면 자살일까? 아니면 누가 밀었을까? 이런 모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, 죽은 사람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. 그게 탕웨이 씨고 이 부인이 조금 독특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부하 형사나 후배 형사는 의심을 강하게 갖기 시작하고 이 박해일 씨가 연기하는 형사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봐야 한다는, 공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문도 하고 수사를 시작하다가 점점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. 얘가 소년, 한국에서. 네, 그 연출은 하진 않으셨지만 예전에 그 소년 천국에 가다라는 작품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었는데 그때 박본가로 같이 참여를 해주셨던 전 적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연출작으로는 처음 네. 이제 만나셨어요. 네. 어떠셨나요? 처음에 제안을 받으시고. 우선 제가 박찬욱 감독님을 처음으로 각인되게 된 기억은 2000년도 초 JSA 공동경비구역 그 작품을 하실 즈음에 이제 감독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영화계의 최전방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짐을 짊어지시고 가는 분이라는 걸 보고 느끼는 막내의 입장에서 뭐 송강호 선배님이나 배우분들과 그런 자리들 옆에 앉아서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를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진지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던 후배 입장이었는데 저한테도 이제 마침내 그런 기회가 왔죠.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영화적으로 걸어오신 색깔과 어떤 그런 결과들이 너무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감독님의 작품을 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개인적으로
제가 저라는 배우가 감독님의 영화에 잘 맞을 수 있을까? 한번 그렇게 이 작품을 제안하시기 전에는 몇 번 생각해 봤던 적은 있어요. 그만큼 또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럴 때쯤 감독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, 처음 제안하셨을 때는 작품의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쭉 한번 그 줄거리를 설명해 주는데, 들으면서 제가 가장 호기심이 컸던 건 형사 캐릭터라는 것이 있었고요. 그리고 주변에서 멜로 영화 장르를 언제쯤 한번 해보냐, 다시 한번 기다렸거든요. 네,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던 적은 있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이 수사극 안에서 멜로와 로맨스의 어떤 그 사회 지점들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니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. 또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그 전에 감독님이 해오셨던 작품과의 결들이 또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느껴졌고, 되게 담백한 톤도 느껴졌고, 제가 좀 더 뛰어들어갈 수 있는, 도전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호기심이 더 커지고,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께 탕웨이 씨처럼 저 또한 시원이요? 시원! 네. 너무 감사드리고, 네.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,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한국 관객분들한테 개봉을 하게 된 이 입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각본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점이었죠, 그게. 그래서 각본가와 함께 세운 원칙이 절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기울이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고요.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많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한 중에 누군가 저에게 이 영화는 50%의 수사 드라마와 50%의 로맨스 영화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? 라고 확인을 해오길래 제가 그보다는 100%의 수사 드라마와 100%의 로맨스 영화다가 말이 더 낫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 무슨 말장난이 아니라,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수사 영화이고, 어느 관점에서 보면 로맨스 영화, 사랑 영화, 러브 스토리이죠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사가 용의자를 만나는 관계, 뭐 탐문조사, 그 주변 사람들, 다른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다, 또 뭐 자료조사를 한다, 문서로, 그 다음에 만나서 신문을 한다, 대화하는 거죠. 그리고 미행하고 잠복근무하면서 들여다본다, 밖에서 계속 기다린다, 뭐 이런 것, 이 모든 그 형사의 업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연애의 과정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신문 과정 자체가 긴 대화인데, 여기서 정말 보통의 연인들이 할 법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. 뭐 유혹과 거부와 뭐 막 밀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원망하고 뭐 변명하고 뭐 이런 연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이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는 특징입니다. 现在这么问我，我一瞬间是回答不出来。我觉得。 可能他的最大特点就在于他对自己的魅力也并不自知吧，所以，嗯，我觉得可能这个问题应该由韩军来说。韩军，其实超人魅力是什么？네，뭐
제가 느낀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상윤희 씨가 곧 송설의 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상대역이자 배우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만큼 또 그렇다라는 것은 감독님께서 또 상윤희 씨의 매력을 송설에 잘 이식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고, 상윤희 씨는 기본적으로 제가 상윤희 씨가 걸어온 모든 작품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, 솔직히. 그런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끼라는 영화와 또 국내에서 김태용 감독님의 만추라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의 상윤희 씨의 그 두 작품에서의 기본적인 이분의 매력은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. 예. 뭔가 속에서,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표정, 눈빛, 그런 부분들이 상윤희 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기억했었는데, 이번 작품에서 그 부분을 최대치로 또는 더 많이 숨기는, 더 많이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발산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可不可以这么说，以前导演你的比较重口味，可能这个更像是一种，怎么说呢，是表达的很直接、很强烈，而这一次，如果从地域性来说，它变得清淡了，我甚至会有一种像，好像以前可能是，很，怎么说呢？比如说像韩国的 kimchi 这种很重的口味，但是现在我这次拍摄的我们的整个过程更像是我是来自于杭州，那是西湖的那种很委婉的、很清淡的，甚至带一点点甜甜的口味，是这种感觉。我可以这么说吗？那为什么会有这样的一种转变呢？所以我们汤圆君的材料全从我们家上了而来。왜 변을 하신 겁니까, 감독님? 이 미묘한 그 내면을 보여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을 아예 숨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표현하거나 자기 본심 말로 아니면 아주 돌려서 말하거나 또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런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말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, 두 사람 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더 맞다고 봤습니다. 네, 6월 29일에 개봉하는 영화 헤어질 결심, 감독님이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새롭게 진화하신 담백한 영화 헤어질 결심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또 영화 안에서 오랜만에 또 한국 팬들에게 너무나 사랑받는 상윤희 씨의 연기를 또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그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 출입을 많이 못하셨잖아요. 이제 거리낌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,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. 헤어질 결심은 정말 사운드와 이미지 양쪽 면에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. 왜냐하면 개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후반 작업이 정말 길었거든요. 언제 개봉할지 모르니까 끝없이 만지고 그러다 보니 제 영화 중에 가장 그 완성도가 높은 그 후반 작업에서의 완성도가 높은 영화가 본의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극장에서 보실만 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정말 영화 산업이 붕괴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헤어질 결심 뿐만 아니라 우리 저 송강호 씨가 남우주연상 받은 브로커도 봐주시고 범죄도시 2편도 봐주시고 꼭 한국 영화 아니어도 좋습니다. 뭐든지 미국 영화든지 뭐든지 영화관에 빨리 가서
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참 이런 거였지 하는 그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려 보시기를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.